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노력과 성과를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면 노력과 성과가 정확히 정비례하진 않잖아요. 그쵸. 어느 순간은 확 올라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작년 8월이었거든요. 몇 개월 되신 때죠, 그때가? 그때가 인스타그램 만든 지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그때가 5개월 했을 때 1,000명이었어요. 네, 맞아요. 5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런데 빨리 성장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또 네. 그것도 다 경험이 돼서. 안녕하세요. 저는 습관에 대한 코칭과 인스타그램 계정 성장 및 수익화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리치 파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으로만 이제 보고 있던 분을 이렇게 뵈니까 되게 새롭네요, 진짜. 저도 너무 새로워요.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렇게 뵈니까. 아, 그래. 만나뵙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책에 관심도 많고, 또 리치 파카님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사전에 이제 좀 주신 그 답변지를 좀 보니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4시 반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하루 일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일단은 아침 루틴이 있어요. 저만의 고정된 루틴이 5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4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영양제, 네. 물을 마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목표를 10번 쓰기 하고 있어요. 김승호 회장님께서 100번 쓰라고 하셨는데 100번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10번을 쓰고 있고, 그 다음은 바로 명상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래너 작성을 합니다. 하루 계획. 네. 내가 오늘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어떤 것들을 좀 나중에 하고 이런 것들을 쓰고, 그리고 감사일기와 하루 확언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한 5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5시부터 러닝을 하러 나갑니다. 3km 정도를 달리고 한 20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씻고 책상에 앉으면 한 5시 40분 그 정도가 되고, 그때부터 2시간 동안 독서 및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독서 및 글쓰기가 이제 7시 반에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시나요? 전에는 사실 직업군인 생활을 할 때, 작년에는 직업군인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출근 준비를 해서 출근을 했었고, 최근에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백수의 생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은 그 이후에도 사실 책도 더 읽고, 그 이후에도 책을 더 읽고 글쓰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콘텐츠 만드는 데에도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ROTC를 하신 건가요? 아, 네, 맞아요. ROTC 하시고 이제 내가 이제 그만둬야겠다 해서 나오신 건가요? 네, ROTC를 해서 군대에도 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네. 그 장기라는 게 있어요. 장기까지 하고 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나가야겠다라는 좀 확신이 들어서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퇴사를 하신 건데, 네, 맞아요. 이 퇴사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퇴사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재테크를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위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역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럼 굳이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고서 딱 그만두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당장 월급 받던 것도 있고, 또 결혼을 하셨으니까 아내분의 뭐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먼저 아내는 다행히 찬성을 넘어서 응원을 해줬고요. 얼른 해라. 근데 이제 뭐 어머니나 주변 지인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안정적인 직장이었는데 나가면 너가 뭘 할 수 있겠냐.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잘 준비를 해서 나가면, 지금은 국가에서 봉급을 받지만 나가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준비를 잘 하면은, 그 또한 준비를 잘 하면 그만큼 더 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자로 나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리치 파카님을 이제 오늘 처음 뵀지만,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 인스타그램 때문에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고 이제 인스타 내에서 셀럽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업군인 하시면 인스타그램을 하신 거죠? 네, 군 생활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채널을. 그럼 이제 몇만 정도 되니까 내가 이걸로 내일을 좀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드신 거잖아요. 네. 그 전역을 결심한 시기가 몇만이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성장시킨 다음에 전역을 결심한 것은 아니고요. 전역 결심을 먼저 하고 저녁날이 정해지잖아요.
이때까지는 내가 무조건 키워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때가 몇 개월 전이었어요, 저녁? 저녁 발표가 난 게 2월 완전 말이라 네. 작년 3월부터 SNS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1년 정도 준비를 하신 거네요, 이제? 네, 맞아요. 한 9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 9개월 안에 반드시 성과를 만들고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네.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굉장히 큰 성과를 내셨잖아요. 그게 생각했던 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더 잘 된 거예요? 아니면 생각보다는 좀 안 된 거예요? 생각보다는 되게 잘 됐어요. 계정을 네. 내가 열심히 키우면 한 몇천 명? 몇천 명 정도의 팔로워가 생기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한 5만 명 이상까지 될 줄은 그때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을 내가 하기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맛집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 일상이나 얼굴을 내세워서 인스타그램 하기도 하고 네. 하는데 그 리치파카님께서는 책을 주제로 하셨잖아요. 이 책을 주제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계정을 3월달에 처음 만들기 이전에 네. 사실 강아지 관련된 계정도 운영을 네. 했었어요. 네. 네. 제가 반려견과 함께 하고 있기도 하고 반려견을 또 사랑하기도 하기 때문에 했었는데 네.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강아지를 진심으로 좋아하지만 강아지 관련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는 일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숙제처럼 느껴지고 네. 콘텐츠도 좀 올리는 게 드문드문해지고 네. 하다 보니까 그때 느낀 게 주제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내가 올해 할 수 있는 거,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야겠다 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네. 부자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하는 것이 참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의 책을 읽고 그것을 콘텐츠로 발행하기 시작했죠. 강아지 인스타그램을 하시다가 이제 몇 개월 정도 하시다가 다시 북스타그램으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강아지 계정을 운영한 기간은 한 달? 포기가 좀 빨랐네요. 한 달 해보니까 안 되네 이거. 근데 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네, 재미도 이래가지고 없고, 책으로 하자. 맞아요. 내가 이거 오래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제 계정을 완전히 새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다 지우고 책을 올리신 건가요? 아예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주제가 바뀌면 계정을 네.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네. 알고리즘 형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리치파카님께서 올리신 콘텐츠 봤을 때 정말 잘 만드시거든요. 정말. 근데 그 퀄리티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왔던 거예요? 수강생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최근에 한번 쭉 내려서 봤어요. 네. 근데 좋아요가 10개이고 댓글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2개도 제가 다른 거더라고요. 네. 제가 해시태그 다를 때가 다른 거였고 네. 반응이 좋지 않았고 반응이 안 좋았다는 것은 사실 콘텐츠 퀄리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콘텐츠 퀄리티가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좋아진 계기가 있었나요? 네. 이거는 사실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다 보면서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콘텐츠를 올리다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도도 한번 확인해보게 되고 네. 그리고 다른 분들 계정에서 잘 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팔로워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네. 콘텐츠가 바이럴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적용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좀 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북스타그램 계정을 딱 여시고 이제 1일 1 콘텐츠를 하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거의 네. 웬만해서는 거르지 않았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는 계속 1일 콘텐츠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럼 이제 1일 콘텐츠를 하시면서 할 때마다 반응이 쑥쑥쑥 올라왔던 건가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노력과 성과를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면 노력과 성과가 정확히 정비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노력은 내가 매일 해도 이렇게 그냥 직선인 거잖아요, 그래프가. 네, 누적이 되더라도, 그죠? 맞아요. 네. 어느 순간은 확 올라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작년 8월이었거든요. 몇 개월 되신 때죠, 그때가? 그때가 인스타그램 만든 지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흔히 말하는 떡상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5개월 떡상 바로 직전에는 팔로워가 몇이었어요? 그때가 5개월 했을 때 1,000명이었어요. 그 이제 5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진짜 지지부진한 그 팔로워가 잘 늘지 않고 네. 이런 시기를 겪어내신 거네요. 네, 맞아요. 5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나는. 네, 그렇죠. 매일매일 올리시고. 네, 그런데 빨리 성장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또 네. 그것도 다 경험이 돼서 어떤 콘텐츠가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5개월 떡상한 그 콘텐츠가 어떤 거였어요? 대박난 콘텐츠는 네. 그때부터의 콘텐츠들은 대부분 잘 됐어요. 대부분 잘 네. 되었고 네. 특히나 떡상한 콘텐츠는 네. 작년 가을 10월 정도에
올렸던 콘텐츠가 있는데 네. 그 콘텐츠 하나로 팔로워 유입이 12,000명 정도 됐어요. 12,000명 하나로? 네, 콘텐츠 하나로. 왜 그렇게 그게 유입이 많이 됐을까요? 그 콘텐츠는 세 가지 요소 정도를 담고 있거든요. 네. 하나는 콘텐츠 썸네일이 되게 안 좋게 자극적이지 않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확 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후킹성 있는 썸네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의 질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본질 자체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읽었던 수백 권의 책들 중에서 네. 정말 좋은 것들만 추려서 54권을 압축했거든요. 네, 와.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이런 책 읽으시면 도움 네.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모아놓으니까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고 세 번째는 정보의 양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보의 퀄리티도 좋아야 되지만 리치 파카가 추천하는 책 한 권 이런 거였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퍼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54권이란 그 숫자? 네. 한 권은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그쵸. 굳이 누구한테 공유를 하거나 맞아요. 저장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책 정보의 양을 많이 담으니까 그게 저장 지수가 엄청나게 많았고 저장을 5만 명이 하셨어요. 와... 그걸 리치 박가님만 할 수 있는 콘텐츠였네요. 책을 많이 실제로 읽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떡상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승승장구를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때 이후로는 작년 8월에 1,000명이었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5만 7천 명이거든요. 네. 8월이면 지금 9개월 됐네요? 네, 9개월 네. 정도에 네. 5만 6천 팔로워가 늘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꾸준히 잘 증가했던 것 같아요. 네.